난광 위를 누비던 김시민호가 잠시 운항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2만 4천여 명이 이 김시민호를 탑승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진주 물빛나루 쉼터 앞입니다. 남강 유람선 김시민호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시민호는 갈수기를 맞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재정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첫 운항에 나섰던 김시민호. 승선지인 물빛나루 쉼터에서 출발해 망진나루와 척성나루를 거치는 30분짜리 순환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진주시 캐릭터 하모 전시물과 진주성을 즐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8개월 동안의 이용자는 2만 4천여 명.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밤에도 운항되면서 진주 야간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던 평가가 나옵니다. 밤 시간에 이용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 6시에서 7시, 8시 사이에는 최고의 피크,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머무는 관광, 야간 관광 도시로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김시민호의 인기를 반영해 최대 탑승 가능 인원이 19명인 현재 김시민호에 더해 내년 하반기쯤엔 39인승 친환경 전기 유람선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진주성 야간 볼거리 확대와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지역 환경단체들은 김시민호 운항으로 인한 남강 생태계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를 운항함에 있어서 일정한 물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를 통해서 물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었을 때그 하류의 변화 등 같은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김시민호 운항 전과 이후의 하천 수질 그리고 수 생태계 상태가 비슷하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지기에 들어갔다가 내년 4월쯤 다시 돌아올 김시민호. 김시민호는 물론이고 김시민호의 매표소인 물빛나루 쉼터까지 진주의 새로운 명소로 평가되는 가운데 내년엔 김시민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